매주 금요일 주목할 만한 영화들을 소개합니다. 신의 한 수, 이현용 기자 자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영화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극장에서 보실 수 있는 현실 속의 공포와 비극을 다룬 영화 두 편을 소개할까 합니다. 네. 한국 애니메이션 기기객의 성형수, 그리고 대만 영화 공포 분자입니다. 네. 기기괴괴 성형수, 제목부터 참 특이하네요. 그렇습니다. 제목에서 말하는 성형수는 성형수술할 때 쓰는 물을 말합니다. 이 네. 얼굴이나 몸에 발라서 멋지고 예쁘게 성형을 할수 있는 기적의 물이 있다는 상상입니다. 먼저 한 장면 보시죠. 예. 설마 내가 예뻐서 저런 거야? 이런 느낌이었구나. 이런 거였어. 이게 지금 주인공이 그 성형수를 바른 뒤의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외모 스트레스로 고통받은 이 주인공이 이 성형수로 완벽한 미인으로 다시 탄생하고 이름까지 바꿉니다. 네. 점차 자존감을 회복하지만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욕망이 가족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자기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네, 예뻐지고 싶은 게 죄는 아니지만 성형이 유일한 답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현실 속의 공포를 다룬 영화인데요. 네. 국내 웹툰을 원작으로 이 청소년과 20대를 겨냥해서 기획된 애니메이션입니다. 국내외 영화제에 초청되기도 했고요. 대만과 호주 등 해외에서도 잇따라 개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화로 준비해온 한줌평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코로나19 속에서 이 한류 콘텐츠의 저력이 점차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길을 비키시오. KN이 나가신다. 네, 다음은 대만 영화죠. 소개해 주시죠. 네, 발표된 지 34년 만에 국내에서 개봉한 영화인데요. 이한 장면 먼저 함께 보시죠. 예. 我操，都几点了？天都快亮了耶！马上就看完了，找到你啊！ 불량계들과 어울리는 한 소녀와 사진이 취미인 부잣집 청년, 그리고 권태기를 겪고 있는 부부인 의사 남편과 작가 아내의 이야기인데요. 서로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소녀의 장난 전화가 네 사람의 관계에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80년대 대만 작품인데 이제서야 극장에 걸리는 이유가 있나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80년대 대만에서 젊은 영화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뉴 웨이브 영화를 이끈 이 에드워드 양 감독의 유작인데요. 네. 에드워드 양은 특히 80년대 경제 발전의 이면에 나타난 현대인의 불안 심리를 섬세하게 포착하고 그러면서도 세계적인 감독 단열에 오른 그런 인물입니다. 네. 지난 2017년 타계 10주년을 기념해서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이 처음 국내에 정식 개봉됐고요. 뒤이어서 2019년 타이페이 스토리, 그리고 올해 공포 분자가 소개되면서 이른바 타이페이 3부작을 모두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현실적인 공포와 비극을 담은 두 영화, 이현용 기자와 함께 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